제가 진짜 재밌으려고 찍었던 쇼츠가 총 합쳐서 1000만뷰 이상이라는 조회수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기념으로 쇼츠 속 요상한 메이크업 제품들, 쇼츠 속 정보 없는 알 수 없는 그 제품들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들이 정말 립폼을 깔라게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내 옷을 get 하실 수 있는 그런 빈티지 커스텀 샵입니다. 메이크업 전에 깔끔하게 수분감 채워줄 수 있는 패드 다음 사용할 로션이나 세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따 하지 말고 요거 구매하시면 좋아요. 안녕 미우들, 재미보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 요상한 쇼츠 속 총 합쳐서 1000만뷰 이상이라는 조회수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자, 여러분 박수! 제가 진짜 재밌으려고 찍었던 쇼츠가 이렇게 1000만뷰 이상까지, 그리고 하나 영상당 최고 500만뷰 이상을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념으로 쇼츠 속 요상한 메이크업 제품들, 쇼츠 속 정보 없는 알 수 없는 그 제품들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박난 쇼츠 속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품들 위주로 오늘 어디 건지 샅샅이 보여드리면서 비하인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DM을 주셨던 물건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상하게 힙해지는 메이크업 영상. 바로 이 요상한 안경 정체를 제가 좀 밝히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들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진짜 요상하게 생겨서 이딴 안경이 다 있나 재밌어서 구매를 했는데, 아니 글쎄 이걸로 쇼츠를 찍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쇼츠나 메이크업 영상을 찍기 위해서 소품이나 의상을 구매하기 위해 정말 애용하는 쇼핑몰 코튼캔디 스토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코튼캔디 스토어에 딱 17,000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골드랑 실버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골드테를 샀나봐요. 여기가 골드네요. 아무튼 요거는 코튼캔디 스토어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 힙하죠? 뭐야, 옷 되게 성수 감성으로 힙하게 입고 이렇게 쓰고 나가면 뭔가 겐지 작살일 것 같긴 해요. 이거 잘 산 것 같아. 반응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위에 탑! 요상한 안경으로 힙해지는 메이크업 영상 속 의상은 구제 아디다스 티셔츠를 커스텀한 빈티지 옷인데요. 이거 되게 애기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딸내미 가은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이걸 한번 입혀볼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우리 집 멍멍이도 들어갈 만한 엄청 작은 사이즈인데, 체구가 작은 이런 핫한 옷 좋아하는 우리 girl, 우리 미우들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쇼츠용으로 입고 월드 DJ 페스티벌 갔을 때도 이거 입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미스테리우스 호텔이라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빈티지 커스텀을 판매하는 빈티지 샵이거든요. 옷가게예요. 여기 사장님들이 정말 립폼을 깔라게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내 옷을 get 하실 수 있는 그런 빈티지 커스텀 샵입니다. 우리 미우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 경쟁자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이라. 아, 괜히 얘기했나봐. 괜찮아 괜찮아, 우리 미우들이니까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많은 조회수가 나왔어요. 현재 61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는데, 화알못들 킹받게 하는 가을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클리오와 함께 했던 영상이긴 한데, 저는 지금 바로 제옆 화장대에도 올려놨을 정도로 요 제품들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눈화장템 추천 영상에서도 추천했던 팔레트예요. 그만큼 정말 이렇게 더러워진 거 보이시죠?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화알못 미우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하고, 특히 쿨톤이라면 당장 주저하지 말고 이번 가을 쿨톤 메이크업 용으로 꼭 get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립은요, 이번에 같이 신상으로 나온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 모브 포유라는 립이고요. 모브 레드 컬러입니다. 웜톤도 솔직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쿨하지도 않고 너무 막 뮤트한 느낌도 아니라서 웜쿨 타지 않고, 사실 좀 쿨 쪽이긴 한데 웜쿨 타지 않고 모브 메이크업 해보고 싶은 가을 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일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아무튼 이 두 개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업 속에 이 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DM이 몇 번 왔었는데, 인스턴트 펑크의 원피스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진짜 예뻐요. 기장은 여기. 어머! 내 잠옷을 위에만 차려입고 밑에는 잠옷바지 입은 거 들통나버렸잖아. 나 빠지 삐친 거 아니겠지? 아무튼 이거 인스턴트 펑크는 제가 정말 요즘 너무 푹 빠져있어서 우리 미우들에게도 이 인스턴트 펑크의 패션 자파를 제가 이번에 이벤트로 선물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 큰 조회수 현재 283.6만. 저 잠시만요. 저 와인 좀 까고 올게요. 저 지금 뿌듯해서 촬영담이 못하겠어. 와인 까고 올게요. 이거는 중국 틱톡 화장 따라하기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줬더라고요. 이 쇼폼,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비하인드를 풀자면 이때 제 친구가 가온이 같이 봐줄 겸 그리고 같이 놀 겸 그리고 저랑 같이 있어줄 겸 저희 집에 몇 일 정도 있었어요. 제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야 오랜만에 진짜 릴스나 찍어볼까? 새벽 한두 시 때 친구 옆에서 갑자기 나 지금 삘이 딱 왔거든? 하고 그냥 갑자기 게으름뱅이 이 제이미 포유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그 새벽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여기 조명 깔고 착 핸드폰 끼고 바로 그냥 쇼트를 찍었거든요. 바로 그게 이 영상이었어요. 암튼 요 영상 속에 제가 렌즈를 뭘 꼈냐고, 대체 이 마무리 이뻐졌을 때, 아 이거 말고 지금 말고 이때 대체 렌즈가 뭐냐고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이거 렌즈는 오렌즈의 러시안 벨벳 그레이였나? 암튼 오렌즈 혼혈 렌즈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갑작스레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암튼 정확한 건 오렌즈라는 브랜드의 혼혈 렌즈로 유명한 제품 중 그레이 색상이었어요. 그게 러시안 벨벳 그레이인지 스페니쉬 그레이인지 지금 솔직히 불확실해서 아무튼 두 개 다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이때 화장은 이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에이블랙. 저 쇼츠 찍을 때 에이블랙 진짜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에이블랙 제품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벨벳 와인이에요. 5호입니다. 5호. 정말 색깔 엄해요. 엄해. 중국 메이크업 영상에서 왜 썼는지 아시겠죠? 이때 가발은 매그미 제품이에요. 저 오늘도 머리 안 감아서 가발 쓴 건데 가발은 항상 매그미나 핑크에이지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는 매그미의 아이리쉬 그레이 색상 스트레이트 가발을 사용했어요. 이거 사용했습니다. 약간 그레이쉬한데 살짝 애쉬 브라운 느낌이 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좋고 머릿결이 좋아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재미로 가발 쓰실 거 찾고 계시는 분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이 되게 오묘하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여름 기강 잡는 핫 Girl. 이거 쇼츠 보신 분 있나요? 우리 미우들 중에? 여기서 제가 컬러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 중에 구사자라는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 계세요. 저랑 친분은 없는데요. 이분이 개발하신 아이라이너 같더라고요. 홀리자 아이라이너거든요. 이렇게 컬러 아이라이너예요. 분홍 색깔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포인트 주기 되게 좋아요. 특히 이게 이뻐요. 화이트 심도 되게 단단한데 슬림하니 잘 빠져가지고 정교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 쇼츠 때 정말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방 1위에서 우는 아이돌로 변신 메이크업 다들 보셨나요? 이것도 현재 조회수가 117.1만을 기록을 했어요. 정말 많이 찍었네요. 오, 나 행복해 죽겠네 진짜. 요 쇼츠는요 뭘 많이 여쭤봐 주셨냐면 립을 대체 뭘 사용했냐고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팔레트랑. 왜냐면 이게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정말 잘 쓰고 있는 노베브의 플럼베일 울먹용으로 정말 좋은 애교살 스틱 있거든요. 이거 PPL 광고로 협업을 하면서 찍어낸 쇼츠라 다른 제품들 정보를 자세하게 못 기입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삼각존이나 요런 눈 아래에 사용하 하면 정말 울먹울먹 여리여리함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쿨톤 컬러 스틱이에요. 이거는 물론 사용을 했고 그리고 팔레트는 마찬가지로 에이블랙을 사용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거든요. 에이블랙의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플리즈 핑크. 쿨톤용으로 나온 컬러들이긴 한데 쿨톤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좀 미지근한 느낌이 드는 핑크 컬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웜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핑크 팔레트고요. 일단 컬러들이 굉장히 발색이 약간 청순하고 부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올라가서 데일리용으로 정말 사용하기 좋습니다. 울먹 아이돌 메이크업 했을 때도 이거 팔레트를 골고루 사용을 한 거예요. 립은 에이블랙의 아티스틱 볼드 벨벳 립 비클로저. 이거는 요즘 제가 데일리 로도 엄청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때 이 립을 사용했어요. 근데 많이 많이 문의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진짜 쿨톤 분들에게 엄청 추천하는 형광등 립이에요. 발라주면 컬러가 빡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때 상의 되게 귀여웠던 아이돌 옷 있잖아요. 울먹 아이돌 때 이 옷들도 코튼 캔디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가 진짜 이런 프로필 사진이나 이벤트성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옷들 되게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약간 힙한 옷도 되게 많아요. Y2K 무드로 완전 그냥 테마를 잡아가지고 그런 소품이나 그런 옷들을 마구마구 갖다 놓은 쇼핑몰이에요. 이 옷도 제가 코튼 캔디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발 쿠션 그렇게 말지 말고 이 영상 있죠? 지금 현재 이것도 169.6만을 찍었네요. 유후! 이 쇼츠 안에서 제가 처음에 열 내려줘야 된다 했잖아요. 화잘먹의 필수. 첫 단계는 피부 열 온도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일단 얼굴이 막 홍조가 심하시고 쉽게 달아오르시는 분들은 정말 열 내리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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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이 쇼츠 속 사용한 패드가 뷰이트리의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패드였습니다. 이거예요. 쌈무패드 일명. 당장이라도 삼겹살을 올려서 마늘이랑 함께 찍어 먹어버리고 싶어요. 피부에 올리잖아요? 엄청 시원하고 와 이게 뭐야? 누가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아니야? 라고 가족 구성원을 의심할 만큼 실온에 놔둬도 시원한 패드예요. 근데 이게 전혀 자극적으로 시원한 게 아니라 피부가 열감이 올라갔던 것도 진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도 자극감이 없어요. 광고로 만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소개를 하고 추천을 했던 패드입니다. 그리고 이때 로션은 스킨푸드 미나리 에센스 세럼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제 찐템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깔끔하게 수분감 채워줄 수 있는 패드 다음 사용할 로션이나 세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따 하지 말고 이거 구매하시면 좋아요. 특히 수부지 분들. 자 그리고 이번 최근에 올라온 쇼츠 속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에서 입은 의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넥타이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쇼핑몰이 기억이 지금이 안 나서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이 넥타이는 쇼핑몰 보세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 영상 속 치마 있죠? 이거랑 자켓 두 개 세트거든요? 이렇게 글로브 제품입니다. 요즘 되게 MZ세대한테 핫한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아이섀도우는요 요거 3CE 뉴테이크 아이섀도우 팔레트였어요. 완전 그림자 컬러들 애쉬한 컬러들이 모여있는 데일리 팔레트고 2022년 딱 요즘 대세 아이 메이크업에 필요한 그런 컬러들을 싹 다 모아놓은 그런 팔레트고요. 눈에 드리운 그림자처럼 자연스러운 애쉬 음영을 넣어줄 수 있는 팔레트라서 이번 쇼츠에서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모든 대박난 쇼츠 속 제품들 소개가 끝이 났는데 제가 사실 놓친 제품도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왜냐면 막 다 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천천히 쇼츠 많이 찍어 나가면서 최대한 많은 미유가 궁금했던 제품들은 다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종종.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진짜 궁금해서 못 찾겠어. 나는 언니 잠이 안 와요. 이건 내가 알아야 돼. 이러는 제품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인스타 DM을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